브로데이더. 이거 이번에 DLC 새롭게 나왔대요. 심해 DLC. 난잘 모르니까 그냥 일반 캐릭터로 해서 격돌지대가 아니라 심해. 무기는 뭘로 하지? 가지고 있는 모든 추가 막대기마다 데미지 4를 가합니다. 이걸로 해봐야지. 난이도 2로 들어와. 이 새끼야 꺼져. 아야 미안해요. 뭐하지? 공격 속도. 그냥 일반 손이야? 데미지 1? 이게 음악 지원이니까 비무장 지원, 지원 원소. 이걸로 가보자. 오케이. 오, 갑자기 터지지 않았어? 아, 지뢰 밟았나 보다. 좋아요. 방어구. 원시 정확? 아,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초기화. 어? 또 나왔다. 어디가 이씨. 아, 쟤 애매하게 거리 벌리면서 자꾸 나한테 원거리 공격 끼워줘. 씹. 아, 뒤지는 줄 알았네. 치명 타율. 근거리 데미지. 데미지 좀 올리자. 오, 좋다. 적이 좀 더 많아짐. 뭔가 미션이 들어온 것 같은데 좀만 기다려봐. 형 집중해야 돼. 아니, 아우, 투사체 날아가는 무기 없이 10웨이브 버티기? 뭐 이 정도쯤이야. 공격 속도 10%.
솔직히 공격 속도지. 오, 이거 계속 나오네. 공격 속도 증가, 데미지 2% 감소. 2%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야, 무기가 많아져서 그런가 좀 세진 것 같지 않냐? 얘 뭐야? 어? 나 방금 뭘 얻었는데? 눈깔 같은 걸 얻었는데? 오, 범위 데미지, 근거리 데미지. 생명 훔침도 나쁘지 않고, 소모품에서 플러스 2만큼의 HP 회복, 회피 줄어듦. 이거랑 이걸로 해보자. 좋아, 무기 6개가 완성됐어요. 애들이 다가오지 못하는군. 아야, 도망쳐. 얘가 누군지 모르겠어. 저 눈깔이 뭘까? 저주인가? 저기 1.9% 확률로 저주에 걸립니다. 저주에 걸리면 더 강해지면 더 많은 재료를 떨어뜨립니다. 획득 범위와 넉백. 완전 좋은 거 나왔네. 헉! 생명 훔침. 데미지 8%. 속도. 마음에 드는 게 없네. 수확이 증가하고 적이 줄어듦? 공격 속도, 먼 거리 데미지. 좋습니다. 아야, 이씨. 그만 때려. 오, 어이, 지뢰가 꽤 괜찮은데요? 오지마. 아니야. 아, 빡세. 아, 근데 데미지가 너무 낮은데. 재활용. 최대 HP 증가. 속도에 플러스 1 데미지.
아니 아니 뭐야. 지금 범위가 45. 공격 속도를 더 늘리는 게 맞겠죠? 방어구이. 속도! 속도를 늘리면 데미지가 늘어난댔어. 아 근데 무기가 좋은 게 안 나오네. 10% 치명타율. 치명타율이 지금 7%밖에 안 되네. 아 방어골 1. 돌려 그냥. 칼날 의류. 데미지 15%. 무기를 더 이상 업그레이드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음. 너무 별론데? 어? 주먹 나왔다. 아니 근데 이거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거 맞냐 이게? 지금? 왜 주먹이 이제 무기보다 더 세졌냐? 뭐가 안 나와. 주먹 또. 아니, 미치겠네, 이거. 바로 주먹 또 사. 그래, 뭐, 막 가보자, 그래. 어디까지 가나 보자. 아니 나 왜 센데? 왜 데미지가 잘 나오는 건데? 세다. 근거리 데미지 범위가 좀 줄어드네. 범위 도구 속도. 행운 5 정도는 낮춰도 되지 않을까? 아니야.
아이 주먹 또 넘. 아 이젠 돌이킬 수 없어. 그냥 주먹으로 가야 돼. 아 나 모르겠다. 어 손도 나왔다 야. 근데 손은 데미지가 안 늘어나네. 뭐 하는 애지? 체력 30% 미만 타겟을 상대로 40%의 데미지. 결합을 하고 지원. 오케이. 근거리 데미지. 적의 공격을 피할 때 하나에 적에게 100%의 확률로 30일의 데미지를 가합니다. 아 회피할 때인가 보지? 뭐 어쨌든 근거리 데미지 2만 올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해가자. 어우 야 데미지 잘 나온다. 지리는데? 아니 자 왜 세지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증가 치명타율. 우리 치명타율도 좀 올려보자. 40수와 초당 1만큼의 데미지를 입습니다. 일단 이거 무조건 필요하고 이거 가볼까요? 너무 리스키하다고? 근데 피흡이 있어서 유지는 될 것 같은데. 공격속도 10% 넉백 넉백 넉부액 넉백이 어딨지? 넉백이 수치가 없네? 아 몰라 그냥 찍어. 아이템을 재활용해서 35%만큼의 재료를 넣었습니다. 그럼 뭐 투자하자. 렛츠고. 아 데미지 입는다. 아, 아 아프다. 하지만 피흡한다. 강하다 내 자신. 한다 피흡. 아야, 하지 마세요. 야, 이거 나 괜히 산 거 같은데? 야, 이거 내가 생각한 거보다 피가 빠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야. 오. 죽었어. 아니, 미친. 아, 이제, 이렇게 허무하게. 아, 다시 해. 아, 짜증나. 우리 싸움꾼으로 가보자. 죽방으로 뒤졌다.
일단 미션 성공이요. 라라남씨가 미션비를 5만원을 넣어주셨었구나.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손이다. 궁거리 데미지. 아, 손바닥으로 밀치는 거 왜 이렇게 꼴받지? 툭! 데미지 1 들어감.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근데 되게 세다. 나 머리 데미지. 어, 손 또 나. 추가 추가 오씨, 좀 무서울지도. 아야, 공격 속도, 속도. 행운 근거리 데미지. 어? 주먹 나왔다. 또 손이다. 상자를 획득할 때 15개 해제요? 이거 속도 마이너스. 나쁘지 않은데? 진짜. 나 벌써 6손이야. 엄마. 6손이라고 하니까 약간 무협에서 나올 것 같은 이름이다. 생명 훔침. 회피 치명 타율. 치명 타율 가야지. 손! 손! 아니, 뭐야. 왜. 손이 되게 잘 나오는데요? 렛츠고. 이게 특성이 내가 손일 경우에 공격 속도가 두 배인가 빨라진단 말이야. 때리는 빈도가 엄청 빨라가지고 애들이 접근을 못해. 이거 봐, 계속 툭툭 밀잖아 내가. 3주먹 3손으로 웨이브 10번 깨기? 15웨이브까지 성공? 아니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게 조합을 하다 보면은 또 4손, 4주먹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어가지고. 아 몰라, 그냥 해봐. 일단 최대 체력 가고. 근거리 데미지 2 증가, 속도 5%.
돈을 너무 막 쓰는 것 같은데. 가보자고. 어쨌든 손 이외에 다른 무기는 절대 안 쓸게요. 손과 주먹 이외에 다른 무기는 안 쓸게. 야, 애들 접근을 못한다. 해놨고. 야, 개 센데? 아, 근데 원거리한테 너무 취약해. 원거리 애들. 아, 원거리 애들 성가셔. 아씨. 뭘로 하지? 그냥 수확하. 근거리 데미지 플러스 6. 과 주먹. 됐다. 속도 4. 범위. 오, 나 리신뎀. 오씨, 뭐지? 나 개쎄 보이는데 지금? 아, 근데 몸이 약해. 에이, 최대 체력 올려야 돼요. 방어구랑. 이거 지금 몸 안 키우면 나중에 그냥 순식간에 죽거든? 우와우. 최대 HP 증가. 소화학. 근거리 데미지. 아, 최대 체력. 최대 체력 고. 뭐 다 무기밖에 없어. 뭐람? 뭐람? 무심하게 떡떡 때리는 게 개웃기네. 아야. 오늘 지금 데미지 나쁘지 않아요. 데미지 나쁘지 않아. 이렇게 근거리 애들만 나오면은 참 쉬운데. 어, 아이템 가격. 범위를 좀 늘려볼까? 데미지. 손이다. 나무는 한 번에 타격이 죽음. 이거 중요하죠. 준 재료의 가치가 5% 확률로 두 배가 됨. 근데 데미지가 5% 비마? 오반데.
오 좋아 좋아 나 진짜 나 쎄 지금 니신 입 벌렸다 지금 어? 이제 슬슬 진정한 힘을 끌어올릴 때다 어 근데 진정한 힘을 끌어내는 건 나뿐만이 아닌 듯? 살려주세요 야 너 왜 도망가 일로와 일로와 이씨 도망치지마 맞서 싸워 근거리 데미지 웨이브당 한번 체력이 40% 밑으로 떨어지면은 큰 데미지를 주면 폭발 1의 데미지? 이게 무슨 소리니? 왜 데미지가 1밖에 안 되지? 아 원거리 데미지가 마이너스 54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로 적용이 돼서 1의 데미지를 주는 거구나 아 나 안그래도 지금 행운이 많이 까였는데 이거를 하면 좀 그렇지? 행운을 올려야 되는데 어? 주먹 나 왜 점점 세지고 있지? 근거리 데미지 가자 덤벼라 우매한 것들 약하구나 약 어 약 어 약 약 약 약하구나 약 아우 어 이 어 약하구나 하하하 약하군 아 약한 건 나였고 살려주세요 아 원거리에 너무 취약한데 진짜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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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재활용 치명타율 최대 HP 한 번 더? 아 네 행운을 올려야 되는데 미치겠네 오 주먹 3단계 최종 데미지 6% 가자 오 뭐야 얘 레이드? 보스는 아닌데 아니 왜 데미지가 왜 이렇게 세? 아니 데미지가 문제가 아니라 피가 왜 이렇게 많아? 아 야야야야 잠깐 스톱 도망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어요 나 죽어요 아우 나 속도가 너무 느리다 아니 제가 예상 경로로 공격을 해 웃긴다 얘 아 진짜 잡고 싶은데 HP 얼마 안 남았는데 잡았다 오케이 잡았어 아 해피 해피가 계속 주는 게 좀 기분이 나쁜데
그래도 그냥 먹어. 이 아이템을 획득하면 최고 수화 그리고 최저 저주량의 기본적인 능력치가 서로 바뀜. 수학과 저주의 기본 능력치가 바뀐다고? 저주가 69%가 되고 수학이 1로 바뀐다고? 그럼 미친 짓을 왜 하죠? 아 지금 행운도 중요한데 지금 속도가 너무 느려요. 속도가 더 중요해요. 속도 10. 레벨업 할 때 플러스 1 HP 재생. 오, 손 최종 데미지가 16밖에 안 돼. 진짜 개쓰리다. 근데 이럴 수가 있지? 근데 뭐 넉백이 잘 되니까 심형타율 어? 주먹 3단계인데? 불타는 브레스너클? 바꿀 때가 온 것인가? 아니 난 불 따위 쓰지 않아. 언니 손으로 간다. 손과 주먹. 가자. 애들이 생성되는 속도보다 내가 죽이는 속도가 더 빨라서 몹이 안 쌓이네. 나 대단해. 나 굉장하잖아. 이런 젠장 얼마나 세져버린 거냐고. 거의 원샷 원킬인데? 미친 거 아니야? 와 지린다. 어, 방어구 나왔다. 작은 잡지. 작은 탄창이겠지, 미친놈아. 이게 매거진을 잡지라고 번역을 해놨네. 재료를 획득할 때 랜덤한 적에게 25%의 확률로 1의 데미지를 가합니다. 거죠. 상점을 떠날 때 잠긴 아이템과 무기가 20%의 확률로 저주받음. 저주받음 뭐가 좋지? 원래 좋으니까 아이템으로 있는 거겠지? 능력치가 상승하나?
적이 저주를 받으면은 강해지고 돈을 더 많이 떨구는데 장비에 저주가 걸리는 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회피 빼고 다 오르네. 근데 나에겐 지금 회피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치라. 야, 그럼 자꾸 손만 나오냐? 주먹 안 나오고. 50%의 확률로 전리품 외계인이 등장함. 전리품 외계인의 이동속도 플러스 20%. 운이 너무 낮다. 좋은 아이템이 안 나와. 아유, 저 물개 자식 왜 이렇게 세냐? 어, 저 물개 안 밀쳐지는 느낌인데? 어, 먹백이 안 걸려. 아니, 애초에 지금 애들이 안 밀리고 있는 건가? 금방지네. 와, 해피가 나 먹여 살린다, 진짜. 상자를 획득할 때 가죽 조끼 여주사위 초기화시 상점에서 50%의 확률로 1%의 데미지 획득, 10%의 확률로 마이너스 최대 HP 획득. 나쁘지 않은데? 데미지 주먹이다. 마이너스 25% 초기화 가격? 이게 무슨 선수관은 왜 센 건데? 크크크. 아, 이거. 오, 저렴해졌다. 불타는 브레스너클 껴볼게요. 결합하고 이렇게. 어떤데? 죽이지. 어? 오이씨, 뭐야. 아, 야, 딜 지리는데요, 지금? 야, 주먹은 진짜 딜이 지금 미쳤고요. 와. 야, 무슨 딜이 100씩 나와. 치명타 뜨면 180까지도 나오네. 회피도 잘 뜨고. 근데 이제 HP랑 방어구 관리 좀 해야 돼요. 생명 훔침. 뉴트 오랜만이다. 속도는 이제 더 이상 줄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이템은 다음 초기화 후에 1등급 더 높아질 겁니다.
오호. 오. 딱히 좋은 거 없는데? 아, 뭐야. 아씨, 망했네. 가지고 있는 모든 넉백에 플러스 1 데미지. 나 넉백이 마이너스 14였어? 아이, 뭐가 없냐. 어? 방어구. 이렇게 가자 일단. 꺼져 이것들아. 뭐야, 이거 네임드다. 어, 잡았다. 깜짝 놀랐네. 왜 이렇게 흔하게 나와, 이거. 최대 HP. 손을 끼는 게 맞나? 아니야, 손은 더 끼지 말자. 안정적이야 라고 하자마자 맞았어. 살려주세요. 아니 아, 저 원거리 공격하는 애들 진짜 씨. 아니 아니 나 꺼져봐 좀. 근거리 데미지. 현재 HP, 최대 HP가 현재 값으로 한도가 정해졌습니다. 딱히 메리트가 없는데? 최대 HP 2 감소하고 방어구일 증가? 방어구 마이너스 1의 범위 공격 속도? 다시 가져가시네? 싸가지가 없네? 주운 재료의 가치가 5%의 확률로 2배가 됨. 데미지 마이너스 5%? 아, 참. 오, 애들이 잘 안 죽는다.
어? 이런 신밧드의 모험 같으니라고. 와, 빡세다. 치명타율 행운 15 가고 오 레벨 4주먹 나옴. 이거 버려. 제 생각에 인큐베이터 같은 곳에서 머리 3개 달린 애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사회피 사수화 근거리 데미지 1 정도는 까일 수 있어. 기기 같은 곳에서 시간이 지나면은 아, 그거 빨리 안 부수면 괴물 나오는 거구나. 오호, 그렇군요. 헤드HP 2 감소하고 데미지 7% 증가. 화석이 20%만큼 더 빨리 활성화됩니다. 감자 뭐야 이거? 야 이거 최종 아이템 아니야? 어 나쁜 게 없어. 미친. 쩐다 이거. 이 방어구. 오케이 됐다. 이게 브로테이토잖아. 근본이 감자란 말이야. 역시 최종템은 감자로군.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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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단 저 오징어들부터 빨리 죽여. 아 원거리 공격하는 애들 진짜 손가시 죽겠네. 와 회피를 깎고 나머지를 다 올려? 딱히 올리고 싶지 않은데? 잠시만요. 근거리 데미지 방어구 좀 방어구가 되게 중요한데 근거리 데미지 근거리 데미지 찍자. 어? 이거 보스전에서 좀 좋지 않을까? 쇠뭉치 촉쇠 데미지 15% 방어구 3% 넉 빼고 5% 속도가 마이너스 3 무기는 공격상에 최소 0.75초의 쿨다운이 있습니다. 뭔 소리지? 공속이 느려진다는 얘기인가? 그러게요. 0.75초면 좀 기네. 하지마. 아,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최대 HP 적 체력도 10% 증가? 어? 야 최종이다 가자 보스전 존나 때려 그냥 어 쟤 갑자기 나본다 어어 무서워요 생각보다 만만한데? 아 안 만만 클리어 재밌었다 잘했어 만족해 짧고 굵게 즐겨본 브로데이토 심해 DLC 근데 일반 버전이랑 뭐가 다른거지? 몬스터 외형이 좀 바뀌었다 정도지 않나?